13일 금요일, 2023년 1월 13일 금요일. 네, 13일 금요일이군요. 왠지 네,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하고 딱 맞는 분위기의 장소를 지나고 있습니다. 숙소 근처인데요, 큰 길가로 나가기 위해서 좌측으로 쭉 해서 직진하다 보면은 이런 공사 현장이 나오는데, 멀리서 보면서 흉물스럽다 흉물스럽다 생각을 했는데, 흉물스러운 것을 넘어서 괴기스럽기까지 하군요. 애매합니다. 짓담한 것인지 허물고 있는 것인지.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짓담한 것 같이 보이긴 한데요. 네, 보다시피 중국 건설업체에서 들어와서 네, 짓담한 짓고 있을까요? 지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한자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여기 캄보디아 공산주의 혁명 자체가 폴포트가 마오쯔둥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했는 만큼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연관성, 또 커넥션, 또 그런 연결고리들이 많아요. 베트남이 소련, 구소련 체제에서 가져온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 캄보디아는 중국으로부터 그 공산주의 체제의 기본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를 가져옵니다. 마오이즘이죠. 마오쩌둥의 사상이죠. 폴포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뭐 실제로 덕분에 베트남하고도 사이가 많이 안 좋고요. 전쟁도 많이 했죠. 그냥 발려버리긴 했지만 북극도 뺏기고요. 그 이후 오히려 베트남은 중국 방식의 개혁 개방, 누구였죠? 유명한 중국식 자본주의 개방했던,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유명한 그 주석 있죠? 그 모델 그대로 가져와서 베트남은 그런 식으로 개방했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고인물로 머물러 있어요. 유연하지 못했다고나 할까요? 그나저나 중국 자본 이렇게 잔뜩 끌어와서 지금 이게 몇 동인지 모르겠어요. 이 앞에 보이는 것만 해도 여섯 동이 지금 둘, 넷, 여섯 보이거든요. 얼만큼 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납니다. 감당도 안 될 것 끌어와가지고 진짜 표현상 흉물스러운 거를 도를 넘어서 괴기스럽게까지 합니다. 뭐 여기 사람들 워낙 비위가 강해서 이런 거를 거의 개의치 않는 모양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겠죠. 엄청납니다, 규모는요. 이런 지금 빌딩이 자그마, 최소한 지금 제가 앞에서 대충 그냥 훑어서 카운팅한 것만 6개가 되거든요. 6개. 다 한자로 적혀 있고요. 중국, 여기는 뭐 중국 한자 많아요. 되게 대부분 한자로 적혀 있어요.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어마무시합니다.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다고요. 지금 여기만 해도 세 동인데 저쪽 편으로 해서 또 세 동이 자리 잡고 있으니 최소 여섯 동은 확실해요. 이게 뭘까요? 주상복합 아파트 같기도 한데 이걸 왜 이래 버려둘까요?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워낙 중국 자본 자체가 미스테리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들어와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국 내 경제에 작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참 괴기스럽습니다. 진짜 괴기스럽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무슨 미래 디스토피아
디스토피아, 좀비 세상 같은 그런 느낌이요? 근데 아니에요. 밑에는 그냥 이렇게 현지 바로 앞에 멀쩡한 식당들, 카페숍, 커피숍들 자리 잡고 있고요. 저쪽으로 쭉 가면은 러시안 마켓 나오고 제가 있는 숙소 나온답니다. 참 답이 안 나오는군요. 이런 장면들이 종종 있어서 한번 담아가 봅니다. 흉측합니다.